자, 오늘 드디어 에쿠스 개조하러 갑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솔직히 뭐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컸는데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는 오히려 LPG 개조의 목적인 연료비 절약을 계속 미루는 것밖에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오늘 일찍 마치면 당일날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바로 움직이려고요. 자, 에쿠스 맡겨놓고서 지금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 9시에 맡겨서 찾으러 오는 거는 한 6시? 5시에서 6시까지 하면 구변까지 다 끝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무리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개조를 하면은 다들 걱정하시는 뭐 AS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업체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제 기준에는 그냥 괜찮다는 판단이어서 맡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기업도 있지만 제 기준은 괜찮았어요. 가격도 괜찮았고, 일단 업체에 대한 언급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고요. 10년이 넘은 차를 뭐 거의 거금 200만원이나 들여서 개조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뭐 첫 번째는 그 돈이면 다른 차를 사라. 두 번째는 아무리 오래된 차지만 대형 고급 세단 타면서 왜 기름값을 아까워하냐,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연 만 키로 이하는 본전 뽑기 힘들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제가 왜 개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그 생각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차 자체가 가격이 워낙에 저렴합니다. 현재 비슷한 차량들 뭐 컨디션에 따라 뭐 200 이하에 구할 수 있는 차량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쌍용 페어맨, 기아 오피러스, 현대 에쿠스, 더 넓은 범위에서 찾아보자면 그랜저나 K7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차들은 가격이 제가 책정한 것 대비 2배 혹은 3배까지도 넘어갑니다. 적게는 400부터 뭐 많게는 700까지 다양한데, 대부분 이런 차들은 원래 LPI 차량이고 원래 그렇게 나왔으니까 오히려 개조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지만 옵션이 굉장히 깡통입니다. 이게 에어백 같은 안전장치나 각종 전자 제어 장치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공급 옵션들이 없는 차들이란 뜻이에요. 그나마 오피러스하고 그랜저로 좁혀집니다. 그랜저는 워낙 인기 차종이라서 가격이 안 맞고, 또 오피러스는 택시 부활이라서 그런지 키로수가 굉장히 많거나 절정적으로 선택이 안 되는 차였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일반인이 구매한 정상적인 차량을 받아서 뽑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정비 비용 들어갈 거 이걸로 그냥 직접 개조를 한다면 더 만족스러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난 1년간 휘발유로 에쿠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결과는 차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주 그리고 많이 타고 싶어졌습니다. 자동차 매니아들처럼 뭐 소장하거나 리스터하거나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마구 타고 다니고 싶어졌습니다. 다 왔어? 뭐해 이거? 다 왔어? 아유. 아직 200km 남았어. 아 근데 진짜 편하게 왔어. 현재 휘발유 가격이 조금 상승하기도 했고 일부러 많이 운행 안 한 것도 있는데, 평소 제 차량이 운행 마일리지가 굉장히 긴 편입니다. 차가 두 대, 바이크가 두 대인데 렉서스 스포츠는 연 3만 킬로씩 타서 2년이 넘은 시점에 한 6만이 넘은 상태고, 에쿠스는 아껴 탄다고 타니까 연 1년 동안 1만 킬로 정도 탔습니다. 그리고 어때? 미끄러져? 1200GS, R1200GS가 1년에 한 1만 킬로 정도 탔고, 125cc 오토바이는 5천 킬로 이하라고 계산했을 때 연 5만 킬로 전후로 타는데, 와이프와 둘이 따로 운행하니까 뭐 혼자서 운행하는 건 한 3만 킬로 정도 조금 넘으려나? 그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료비 절감이라는 게 제 지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절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유지비 부분에서 대형 세단이 비싸고 터무니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래된 차니까 뭐 정품 아닌 재생품 사용하면 부품비는 상당히 절약될 테고, 정비비에서 수입차나 대형 세단 같은 경우는 공임에서 일반 소형차들과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공임이 전편이 1.5배, 많게는 2, 3배 정도의 그런 갭이 차이 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바이크의 경우도 125cc 바이크는 타이어 교체 공임이 5,000원에서 1만원 정도인데 반해서 대형 오토바이의 경우에선 최고 3만원까지도 타이어 교체비를 받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라서 이 공임을 절약하는 방법은 공임이 적당히 붕괴된
업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계속 이용해오던 단골샵을 이용한다면 훨씬 절약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비하는 곳이 있으니까 공임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맞춰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은 10년 이상 노후 차량은 50% 경감, 그러니까 약 4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제 연납해가지고 4만 원 또 할인받았어요. 그래서 36만 원 정도 세금 냈고, 그리고 보험은 제가 워낙 할인율이 높아서 1년 보험료 3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연료비예요. 또 개조 후에 이제 똥차가 된다거나 도저히 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냥 필수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3시니까 한 2시간 정도 후에 개조 마치고 연비에 대해서 파악해가지고 과연 정말로 대형 세단 개조가 답인가 뭐 이런 거, 또는 그냥 도찐 개찐이거나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파악해서 다음 영상에서 그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여행같은 인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티키라.